이공이 타격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. 그래서 이걸 카운터 코스라고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. 이렇게 커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바닥 위치기 만약에 시합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치면 내 어깨는 안 쫓아가잖아요. 그죠? 버텨줘야지 이렇게 잘 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걸 치면서 내가 앞으로 돌리면 이걸 세게 못 치겠죠? 그죠? 그래서 내가 뭔가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밀어낼 때는 그 반대쪽에서 버텨줘야 돼. 그래서 반대쪽이라고 해서 카운터, 힘이라고 해서 포스, 카운터 포스.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헤드로 바닥 쪽을 이렇게 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치고 사선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거는 내 상체랑 내 머리잖아요. 그죠? 내 상체와 머리는 버텨줘야지. 예. 네. 근데 이렇게 하면 같이 쫓아가는 거죠. 그러면 그렇죠. 내가 우리가 이걸 치면서 내 몸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세게 못 치겠죠. 그래서 내 상체와 머리가 헤드가 나가는 방향에 반대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공이 타격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. 그래서 이걸 카운터 포스라고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. 네. 이 헤드가 나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. 그러면은 내 몸이 약간 이렇게 휘겠죠. 그래서 두 가지를 C자 거꾸로 된 모양이라고 해서 역시라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팩 이후에 역시 모양을 만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원리는 이제 카운터 포스죠. 네, 카운터 포스. 그래서 지금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, 이렇게. 그죠? 네,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.